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의회 임차정의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는 300조 원을 투자해 압도적인 반도체 세계 1위에 시동을 겁니다. 그 외에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승부수 소식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위로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모인 판교 팬비스 밸리가 있고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는 화성과 평택, 이천, 기흥과도 가깝습니다. 이들을 한꺼번에 반도체 벨트로 묶을 수 있는 핵심 요지입니다. 20년 뒤 이곳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곳과 국내외 최대 부품 장비 업체를 포함한 최대 150개 업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이곳에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16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국내 총 생산의 5.6%, 총 수출의 19.4%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안보자산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만성적인 일경단 우리 화성의 미래를 위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인 반도체 특구를 우리 화성에 입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용인 남사에 215만 평 반도체 특구를 지켜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 300조, 생산 유발 효과 700조 원, 고용 창출 160만 명, 당분 일의 최대이자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화성이 이번 반도체 특구를 유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도 잠시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더 성장시켜야 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25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아쉬움조차도 사치일 것입니다.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화성 시민분들이 부여한 우리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엊그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적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7월에 다시 한번 특화단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제안합니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테크노펄 공약 사업을 국가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화성의 테크노펄 사업과 함께한다면 반도체에 이어 우리 화성 산업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또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의 서부권에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유치된다면 그동안 화성의 고질적 현안인 동서균형 발전에 새로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현재의 편안함에만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화성이 100만 대도시를 도취한다면
화성의 미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테크노폴 사업과 화성 동서균형 발전 성공을 위해 국가첨단 전략산업인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정명근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화성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